지난주에는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우리 서로 참 힘들지만 격려하고 눈물로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석기 목사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일들은 아주 위대하고 큽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아울러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심으면 얼마든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 생활 정말 은혜롭고 정말 평화스럽고 화목하게 잘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성령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 두 가지,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실천하는 그 행동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기를 소극적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에 이건 하지 말라는 그 많은 신앙의 덕목입니다.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패한 인간의 속성은요, 우리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간 마음으로는 이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관계예요. 우리 가족 관계란 말 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동기 간의 관계, 관계가 좋아야 화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교회의 화목과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과 평안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잘 되는 관계로 가려고 하면 늘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안 믿는 불신자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는 먼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많이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신앙이 다른 말로 하면 겸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 몇 날 병원에 있으면서 한 가지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정말 건강이 중요하구나.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아무리 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몸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하노?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건강할 때 잘해야 돼요. 자,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넣느냐? 거기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인간의 못된 그 부패성은 말입니다. 계속 내 분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40여 년 전에 폐병의 그 고통의 광야 생활을 겪었습니다. 5, 6년 전에 뇌경색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또 이번에 신장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저를 몰아가셔야 합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 실패하지 않는 분이란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겸손한 자리를 지키라고, 내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하는 감동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도는 겸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지키는 일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정말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눈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는 눈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자신을 살피는 눈이 없으면 자신도 무너지고 상대방도 무너지고 교회도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서로 다투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소극적인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투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투기는요, 너보다, 상대방보다 내가 좀 열등하다는 그런 의식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다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이나 어떤 사회 집단 안에 사람들이 많지만 우월감을 갖는 그런 부류보다 열등감을 갖는 쪽이 더 많습니다. 돈 없고 못 배우고 무식한 내가 뭐 하겠노 하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뭐 하겠노 하는 그런, 예, 좀 자신의 열등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 교만할 수 있고 내가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열등의심, 낙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벌써 몇 번 죽었을 사람, 정말 병약하고 배운 거 가진 거 없는 저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교회도 개척할 수 있고, 교회 개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단,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선교하는 일을 앞장서는 우리 교단 선교의 수장, GMS 이사장도 되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촉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장자교단이라 그래요. 14,000교회,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교단이 통합적이 7,000교회, 배가 넘는 교단의 총수가 되는 겁니다. 이 총회장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세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살아도 별 수 없으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 상대적 소외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없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저보다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보다 연세 많은 분도 계십니다만 젊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찬송을 마음껏 부르질 못합니다. 숨이 차서. 그래서 금요 기도에만 되면 내 차례가 돌아오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합니다. 콩팥도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폐장도 하나는 뭐 시원찮아 못 씁니다. 언제 또 이쪽이 잘못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감이 있어요. 우리 여기 뭐 김 집사님 계시지만 저래 좀 뭐 의사니까 보면 아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서로를 위해 착한 일을 많이 심고 서로 축복해주는 좋은 관계로 정말 이 땅을 살리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정말 사랑의 실천 가운데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앞에서 26절에 너를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소극적인 사랑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천할 게 있어요. 그 사랑의 실천은 있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의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발을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느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법이요 계명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 짐을 혼자 지지 말고 같이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 되는 것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가벼운 건 짐이 아니에요. 그냥 발랑 들고 가면 돼요. 짐은 져야 돼요. 무겁습니다. 이 말은 짐을 질 때는 수고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때로는 수고롭고 힘든 침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어떤 일이 짐스럽습니까? 힘들어. 뭐가?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새벽 기도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 놨어? 오늘 하루 쉬고 싶어. 새벽 기도 힘듭니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 일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 생활에 보면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아무리 하락해도 해보니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도 잘 안 되고, 막상 전도하러 가서 무슨 말 한마디 들어보면 그만 못하고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전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한테 항의서를 냈어요. 목사님 너무 기도를 강조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그러고요. 전도 안 되는 놈은 전도 계속 하러 가요. 우리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항의서를 냈어요.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우리 지난주일 또 11번째 선교사 이석기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 이 선교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이 국내의 전도도 힘드는데 저 말도 안 되고 안 통하는 그 나라 가서 그 사람들 복음 전한다는 거, 그거 쉽겠습니까? 선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우리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백회 총회를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들어오실 때 또 뜻밖의 이런 봉투를 하나 받았을 거예요. 이거 받으면서 또 가슴 철렁한 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이거 뭐 또 헌금하러 가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짐스러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을별로 가정교회별로 모여가 우리 회식하자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하자면은 그거 부담되는 사람 없죠. 시간 있으면 오고 말아도 되는 건데 이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주일 나대비 하나 나오는 거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힘들다고 피하거나 도망하면 그 믿음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스러운 일을, 힘든 일을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짐을 너 혼자 지도록 버려두지 않고 교회가 짐스러워할 때 내가 질 수 있는 짐을 나도 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겁지요. 이번 총회를 이끌어가려면 너무 힘들지요. 장로님, 집사님, 이 일을 같이 감당하고 이 총회 준비하는데 너무 힘드시죠.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어 주일날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내일 문제만 일으키고, 그래도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신앙생활 만만치 않죠. 힘들지요.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한 자의 짐을 우리가 지고 또 서로의 힘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면 훨씬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당신을 사랑하는 그 일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짐이 되는 일을 보면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저 짐을 질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대로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혼자서 들고 있으니까 자꾸 내려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론과 훌이 얼른 쫓아가서 그 팔을 괴어들고 해가 질 때까지 바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돈 있고 똑똑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짐을 지면서 도움과 협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공격을, 이 아말렉의 공격을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그래 행할 때, 성령의 말씀대로 행할 때 승리가 와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너희 짐을 서로 지면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를 교회를 통해 감당하게 했습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 장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서로 나누어 짐을 지면서 이 귀한 복음의 참 능력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케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백회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중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의, 전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함께 같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교단의 좋은 일을 위해서 좀 힘들지만 우리 함께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어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